미쳤나봐, 다음이. 아니, 그니까, 아프리카하고 동시 같이 켜놓고 했는데, 아프리카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니까, 오늘, 아프리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깜짝이야! 이게 뭐냐? 야, 난 초대하지 않는 손님, 나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이 다음 왜 그럴까, 진짜. 야, 난널 부른 적이 없다니까? 아, 아파, 엄마. 아이, 자식이요, 이거. 어허? 잠깐만. 와, 엄마, 아픈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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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린 들었어. 그렇지. 내가 그거 들기만을 기다렸다. 에. 아이, 죽었어. 어서오세요. 아니, 그, 뭐야, 지금 다음팟이 이상해. 지절로 꺼져요. 에, 닐님, 어서오세요. 돌아버리겠다, 진짜, 다음팟. 지금 자꾸 꺼지는데. 아, 다음팟 돌아버리겠다. 아, 오늘, 방송 상태가 또, 난 방송 상태가 아주 제 컨디션을, 그, 증명하는 건데. 예, 방송 상태가 괜찮으면은, 예, 실력이, 예, 플러스 10이 되고, 방송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실력이. 아, 돌겠다. 다음 왜 그래. 이제 안 꺼지겠지? 처음부터 두 번이나 방폭을 했으니까. 아프리카랑 같이 하면은요, 괜찮아요. 예,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샀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 상태는 괜찮아요. 아니, 컴퓨터 상태는 폭발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팟이 이상해요, 하여튼. 예. 랩 없냐? 알겠습니다. 자, 이분 또 자리 비웠죠? 인사드리고요. 옷도 벗고 있네? 아, 이분은 그거 하려고 일부러 세워놨네. 그 뭐지? 죄인 좀 풀려고. 예, 죄인 푸는 방법이 이렇게 복수령한테 들어와서 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잠깐만요. 예, 저렇게 많이 세워둡니다. 하루 정도 세워두면은 예, 복수령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죽입니다. 딴데 가야겠다. 예, 저분 여기 저분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니까, 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둘다 지금 키고 방송하는데, 아프리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예, 다음 판만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거 보니까, 뭔가, 예, 컴퓨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처음부터 방폭을 두번 했으니까, 이제 안 꺼지겠죠? 예. 믿어볼게요, 한번. 네, 원치 않는 방폭이 두 번이나 됐죠, 지금. 네, 저 컴퓨터 성능 끝내줍니다. 네, 어딜 갖다 놔도 꿀리지 않는 컴퓨터 성능입니다. 자, 또 덧걸었죠? 네, 인사는 도구로냐? 자, 여기 딱 오면은, 네, 딱날 보는 동시에 인사를 거는 겁니다. 네, 보지 않죠? 네, 보지 않죠? 아, 뭐야, 렉이야? 아, 나또 불안하네. 렉인가 본데? 렉이야, 뭐야. 이거 참, 알 수가 없네. 어이, 이분 뭐죠? 아, 렉인가 봐. 뭐야,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죠? 나 이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아, 나 힐을 안 갖고 왔구나. 어이, 뭐야.
그러니까 이분 뭔가 약간 렉도 있으면서 좀 이상해. 물약 그래 먹어라. 마음껏 해라. 올라나와. 올라와 임마. 아 뭔가 하면서 캔슬하는 거. 에뭐 어쩔 수 없죠. 또 독이냐? 아이 렉이 렉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이분. 어? 이거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예, 화살로 쏴 죽이죠. 어떻게 하는지 보죠. 그냥 쏴 죽이죠. 예, 렉 같으니까. 예. 렉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이분. 예, 뭐독 거는 거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저는 렉만 좀 없으면은. 예, 뭐 저렇게 러너들 잡는 데는. 예, 이게 그아 아, 잠깐만 세팅 힐을 세팅을 해야 돼요. 어딨냐? 힐 넣고 공간이 많이 남는데 내가 여기 평소에 뭘 담고 다녔지? 이것도 하나 하고 뭐 마법을 갖고 다닐 만한 게 없네. 쓰질 않으니 이거는 한번. 아 이건 필요 없고. 이거 한번 써볼게요. 한계? 도관계? 아 도관계 이제 안 쓸게요. 예. 도관계 그거 박쥐의 지팡이로 쓸 때나 유용하지 지금 박쥐의 지팡이를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독을 안 쓸게요. 어 깜짝이야. 예, 들어가면 예, 뒤잡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예,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가죠. 예. 미안해. 자, 여기서 가뿐하게 인사 한번 해드리고, 예, 우선 못 들어가게 맞고, 예, 물약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물약 드셔도 상관없어요. 아, 뭐야, 렉이야 또? 야, 뭐 레이저 쏘신다. 예. 뭔 놈의 렉이 이리 심하지? 예. 저분도 깜짝 놀랐을 거야. 예, 렉이 좀 심하죠. 그니까 중간에 렉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곤란하네요. 예. 평소 때, 그니까 처음 시작할 땐 렉이 없다가 전투 도중에 렉이 생기는 희한한 경우가 생기죠. 야, 뭐냐? 아, 누가 들어왔나 보네. 엘레가스테이크. 참 발음하기도 힘들죠. 자, 오세요. 목수령님. 어, 깜짝이야. 이분이요. 깜짝 놀랬잖아. 자, 인사드리고. 엘레가스테이크. 뭐라고 발음해야 돼? 자, 이분 또 이상한 것들도. 예. 이런 분은 가뿐하게 뒤잡으러. 예. 자, 그리고 신상 마법을, 이게 아닌데? 어디, 집에 가려고? 힐 채우려고? 그래, 가라. 니 그냥 집에 가라. 오지 말고 집에 가라. 어? 에이. 힐 채우고 와라. 힐 채우고 와. 뭐, 니 실력 보니까, 예, 만피 채우고 와도 안될것 같죠? 야, 이거 암흑폭풍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일어날 때 막타용으로. 내가 잘못했어. 자, 오면 뭐또 때려잡죠. 예. 다 채웠어? 자, 반갑다. 보자. 자, 안 죽었니?
자, 이번에 제대로 써볼게요. 자, 오케이. 안녕, 봐. 힐 채우고 와도 안 되잖아. 뭐 하려고 시간 아깝게 힐을 채우니? 예, 아깝죠. 에, 시간 아깝죠. 저런 분들은. 주술 장갑만 끼고. 예, 그런 분들 제일 무서워요. 장비 수리하러 가기 귀찮다고! 그래요. 저거, 하여튼 데미지는, 저, 내, 그, 뭐지? 오늘, 그, 시합장에서 하는데 저거 하고 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데미지는 좋더라고요. 한 대 맞으니까 데미지 장난 아니게 들어오던데. 예, 데미지는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뭐, 마찬가지죠. 뭐, 굴러서, 예, 굴러서 엉덩이 노래 들이면 됩니다. 예, 저것도 후딜이 그렇게 길진 않는데, 약간 있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구르신 다음에 엉덩이 노리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나? 저기 안에 있을까요? 어? 아닌가? 여기 안에 있을 법도 한데. 예, 오늘 점심 때 잠깐 했습니다. 예, 여기 있나? 아니네. 어디로 튀었지? 아, 도망갔나 보네. 잠깐만요. 예, 오늘 아가씨의 투기장 잠깐 놀았습니다. 아니, 거의 사기급, 예, 깡패의 세팅을 알아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예, 시합장은 이제 저의 이제 무대가 아닙니다. 예, 계속 시합장 연구만 했습니다. 예, 방송은 안 했고, 그냥 거기 안에서 계속 시합장 혼자서 막 이리 세팅 저리 세팅 해가면서 계속 알아내고 있었어요. 어떤 게 과연 깡패 조합이 나올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던 중에 드디어 찾았죠. 예, 깡패 조합을. 무서운 깡패 조합을. 아니, 약속 없을 수도 있지. 나 뭐 맨날 약속 있나?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약속 없을 때도 가끔 있어요. 오늘은 날씨도, 예?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예, 너무 그러지마. 어, 집에서 간만에 게임 완전 길게 했단 말이야. 이분 어딨지? 예, 이분 어딨죠? 예, 오늘 하여튼 게임 좀 연구 좀 하느라고 제가, 예, 깡패 조합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친은 없습니다. 예, 역시나 여친은, 예, 없죠. 릴리스? 그분 자주 묻던 분인데, 예, 취미 보면은 가끔 만나던 분. 아, 이분 어디 갔지 또? 어, 저 여친 없습니다. 예, 여자친구 따위는, 예,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저 어디 간 거야? 어서 오세요. 아, 나 진짜 또 어디 이렇게 꼬박 숨은 거요? 아까 지금 봤는데 잠깐. 우리 근데 친절한님은 유부남이라서, 예, 여친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유부남, 예, 부러운 유부남, 아주 부럽죠 유부남들. 아, 이거 도대체 어디 숨은 거요? 어? 어디서 뭔 소리가 났는데? 어? 어디서 뭔 소리가 났죠? 여기 있죠? 예, 이분 또 만났죠?
자, 이제 붙어보죠. 자, 이분도, 예, 요즘 저게 유행인가 보네요. 예, 뭐, 예, 다 이거야. 예, 다 이거야. 예, 다 이거야. 예, 이분도 아까 처음에 투기장에서 몇번 만났는데, 예, 역시나 디잡, 당검 들고 디잡 두 방으로 잡아줬습니다. 아, 와, 엄마, 데미지 봐라, 이거. 와, 데미지가 끝내주는데요? 잘하면 죽겠는데? 아, 죽었다. 데미지가 끝내주네요, 이분. 그러니까 요금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서오세요. 조재모님, 아르미오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6승 3패입니다. 현재 전적은. 많이 졌죠? 레벨? 레벨 지금 250 정도? 예. 예, 레벨은, 아, 또 들어왔다. 예, 레벨은 계속 올릴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예, 간만에 보셨죠? 데스페어님.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오면은 다들 그냥 따라쟁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니까 잘 싸우면서 왜 숨었지? 이분 뭐죠? 이분은 센티창을 쓰지 않고 양날검을 쓰시는 분입니다. 양날검과 불사의 묘지의 특대검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또 붙어볼게요. 어디가? 까만. 에, 까만. 어우, 깜짝이야. 어디서 악을 지르고 난리여. 응? 잠깐만, 꺼졌지? 아자, 시원해. 자, 이리 와. 예, 반말하면 안 되죠. 들어오세요. 예? 존댓말 쓰니까 이상하죠? 예, 들어와. 악! 들어와. 예. 자, 이럴 때는 센티장으로 바꿔서 뻥뻥뻥 해주면 됩니다. 예, 저 마법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저거 의외로 약점이 많은 마법입니다. 저런 거는 벽을 등을 지고 쓰는 게 괜찮아요. 예, 저거는, 그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그니까, 광역 마법들은 대놓고 쓰는 건 추천 안 하거든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아, 데스페어님, 재밌게 싸웠습니다. 아, 햇님, 어서오세요. 드림캐쳐님, 쿨님, 다들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데스페어님. 예, 가끔씩 들어오세요, 가끔씩. 예, 너무 자주 들어오시면은, 다른 분들 보기에 맨날 같은 사람하고 싸우니까 좀 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이렇게 오셔서 싸우는 건 좋은데, 한두 번 싸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과 싸우게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주 싸우는 거는, 예, 좀, 예, 저만 방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서 여러 사람들과 싸우는 걸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니까,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두 번. 예, 너무 자주 근데 붙는 건좀 걸리고. 자, 볼게요. 이거는 제가 들어간 거죠. 아하! 멋있다! 뻥뻥뻥. 이분 어떻게 상대, 이분은, 예, 긴장하십시오, 예. 저 뭐 들었는지 잘 보십시오, 예. 긴장하십시오, 예. 긴장해, 긴장해야 돼. 어? 긴장해야 돼. 어? 가만히 있다가 맞는 거요. 어? 긴장해야 돼. 아. 긴장해야 돼요. 이거 맞으면 정신적인 그 데미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예, 이거 맞으면. 예. 정신 데미지가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아헐. 야, 지금 버프도 안 했어요. 긴장하세요. 아! 이분이요. 자꾸 이상한 거 쓰시는데. 아싸, 한 대 때리고. 아싸, 아, 또. 아! 경직이 장난 아니야. 잠깐, 요 분을 상대하려면은, 예,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버프를 하고. 안 돼! 예, 버프했어요, 이제. 데미지 이제 끔살입니다, 끔살. 예. 긴장하십시오, 예. 데미지 끔살입니다. 예. 조심하세요. 예. 자, 보세요. 어? 자, 데미지 끔살. 한번 맞으면은 그 맛을 아무도 못 민다는. 예. 한 대만 더 맞아봐요. 어이, 뭐야, 뭐 했던 거야. 아싸! 한 대 때렸다. 잠깐, 이거 무기가 포개지면 안 되는데. 아! 아깝다. 자, 이리 오십시오. 악! 이리 오십시오. 이리 와. 어, 방금 무기 바꿨어. 뭘로 바꿨어, 이분. 악!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졌네요. 우리 데스페어님을 내가 국자로, 에이, 이기려고 했는데, 조금 아깝죠? 너무 욕심을 부렸죠, 제가. 자, 자, 또 침입해볼게요. 예, 국자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예, 상대방, 예, 그 멘탈 붕괴시키기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엄마 무기, 예, 아, 예, 조금 아깝죠? 예, 데스페어님. 재밌게 했습니다. 예, 제가 당했습니다. 야, 마지막에 그 한 대만 덜 맞았으면 어떻게 해볼 건데. 국자는 저번에 한번 이겼죠? 예. 저번에 한번 저 용채석 사용하신 분, 하이데의 불탑에서 그때 한번 했는데, 예, 그분한테 가뿐하게, 예, 국자란 이런 것이다 보여드렸죠. 저 지금 근데, 오늘 피해 동포 해가지고 1랭크 찍었나봐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오우라가 피죠? 하여튼 1랭크업 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좀 깡패지 돼가지고. 아하! 아파요. 인사도 못하게 하네. 이분이요. 난 그래도 인사한다. 에? 저 칼 뭐죠? 흑기사의 특대검? 흑기사의 그건가? 겁나 멋있죠? 예. 멋있죠? 자, 찌르고. 예. 어떻게 하네. 자, 찌르고. 예. 찌르. 자, 이분 안 되겠어. 예, 도저히 안 되겠어. 예. 예. 도저히 안 되겠어, 이분은. 예. 이게 남자로서 같은 무기를 쏘줘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이리 와봐.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반칙이야. 어? 내가 말했지. 반칙이야. 예? 아, 헤이. 이분들이요. 이러지 말라니까. 에헤이. 아, 또 원거리가 날라오죠. 아하. 아, 뭐 이상한 거 쓰죠. 에이, 그런 거 안 좋다니까. 에, 이분부터 빠르게. 아, 굴러라! 그렇지. 자, 구르죠. 자, 난 구른다. 어떻게 할 거냐? 난 구른다. 도망가야죠. 나 저분이 총기일 줄 몰랐어. 반칙이야. 에, 도망가서 힐 한번 채우고 오죠. 오지 말. 나 힐 채울 테니까 오지 말. 오면 반칙이야. 자, 그러면은, 에, 버프를 하고. 아, 난 남자답게 1대1로 큰 칼로 상대해주려고 했는데 반칙을 해버리네. 자, 이리 와. 자, 붙자. 오케이, 너만 와. 아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하나. 뭐 그리 겁이 많니? 어? 형 별거 아니야. 그냥 와. 아, 아파. 아우, 또 점프하는 거 봐. 아프지 임마.
예, 죽을 거예요. 됐죠, 이제? 호스트를, 예, 이제 빠르게 잡아줘야죠. 야, 비켜봐, 임마. 아, 임마, 비켜. 자리 차지하지 말고. 호스트 어디 갔어? 자, 다시. 어, 뭐야? 무기 바꿨어? 아, 반칙이야. 나도 그럼 무기 바꾸는 수가 있어. 어? 어쭈. 어디서 좀, 배웠니? 아프지, 임마. 어? 어, 이 자식이요. 형의 특대검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임마. 아우! 아우! 잘못했어, 아우! 아우, 나 진짜 아픈데? 이거 어떡하죠? 어, 이거 어떻게 해? 아, 형, 잠깐만. 살살해. 나 힐 한 번만 채우면 안 될까? 어, 깜짝이야. 어, 형, 나 힐 한 번만. 형, 나 힐 한 번만. 이거 어떡해. 아유, 야! 아유, 진짜! 예, 졌죠? 예, 저는 저도, 예, 상관없습니다. 예, 저도, 예, 재밌게, 예, 재밌게만 지면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얘기가 있잖아요. 인사를 해주잖아요. 우리의 싸움꾼의 방해꾼이 등장했으니까 저는 방해꾼만, 예, 빠르게 처치하고, 예, 다시 호스트와의 재미난 전투를 요구를 했죠, 제가. 아, 그래요? 장대? 예, 뭐, 어떤 무기든, 예, 솔직히 상관없어요. 아, 이분! X! 예, 이분 아까쯤에 제가 졌죠? 이분도 시청자분이신가? 왜 여기 있지, 이분이? 예? X, 이분 내가 아까쯤에 딴 지역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뒤치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에, 도망가봐. 어, 도망가봐. 어, 도망가봐. 네, 끔살이 뭔지 보여줄게, 임마. 아, 짧아. 어디가? 아, 이 아저씨들이요. 맨날 저리 쪽으로. 오늘 독 안에서 우리 난잡하게 싸워볼까, 그럼? 어, 요 안에서? 어, 안에서 서로 간에 난잡하게 한번 싸워봐. 빨리 나와. 어, 뭐야? 뭐했어? 또 불안하게. 나 저 소리만 들리면 불안해. 응? 어? 빨리 나와. 나오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구만. 피자요? 피자 맛있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빨리 나와. 거기밖에 없는 거 다 알아. 그 계속 떡걸. 알았어. 내가 있어서 부담스러우면 내가 빠져줄게. 자, 와. 아, 이 자식이요. 겁이 많아가지고. 법사면서 뭔 겁이 많냐? 응? 아, 빨리 와. 아, 통찰도사님, 어서오세요. 어, 아이고야! 아이쿠야! 아프구나. 예, 여기 예, 흥분했죠, 갑자기.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막 겁나 흥분해서 쫓아오죠? 예. 예, 흥분하면 안 돼요, X님. 예, 이렇게 돼요. 예. 자, 어떻게 할까요? 흥분해. X님 어떻게 해? 자, 으쨧!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럼 안 돼. 봐, 흥분하면 그렇게 돼. 봐. 그렇죠? 역시나. 예,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항상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아, 또 이겼죠? 예, 이렇게 차근차근 승수를 올려 싸우면 됩니다. 아, 엑스맨은 무구했어요. 예.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엑스맨 님도 시청자분이신가? 뭐 상관없습니다. 예. 예. 아, 예, 리치님, 또 만났죠? 예, 우리 리치님은, 예, 저를 만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죠. 아, 보자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자, 리치님, 여기 나오세요. 어디 계십니까? 오, 보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 안 해주셔서 상관없는데. 예, 그런 거안 주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예. 잠깐만, 어디로 와?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요? 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니멜님, 어서오세요. 자, 이분하고 또 한판 해볼게요. 예. 자, 보자. 자, 이 특대검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얘가. 아, 이분은 이제 타이밍 맞춰서 구르려고만 하죠. 이분 완전 이제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아! 아프다고! 그래요? 아, 예,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PVP 요청하시면 해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자, 이리 와. 자, 리치님. 자, 한번 봐주세요. 날 너무 유린하고 있어. 어이, 이분 너무해. 이분이요. 이분이요. 너무 잘 싸워요. 악! 에? 에? 우리 리치는 너무 무서워. 예, 이분도 이제 하여튼 저랑 몇번 붙으시면은 실력이, 예, 장난 아니죠? 다들 막 실력이 쑥쑥 늘어나요. 야, 이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걱정이네. 아, 나의 패링 일격에 당했어. 예, 졌죠? 예, 이거 제가 침입한 거죠? 예, 또 카운터 올릴게요. 자, 그러면은 7승 6패 연승은 0이고 그 니벨님 여기 제가 보이는데 오셔서 예, 그 병의 신 갈리브 반지 착용하시고 빨간 사인 남겨주세요. 예, 그럼 제가 소환해 드릴게요. 예, 우리 그 뭐지? 예, 아프리카에서 새로 오신 시청자님께서 저와 싸워보고 싶으셔서 PVP 해보고 싶으셔서 한판 할게요. 야, 뭔 놈의 진 그렇게 들어오냐, 이 복수령은. 예, 하여튼 이쪽에 사인 남겨주세요. 예, 제가 보이면 소환할게요. 니벨님. 네. 그러게요. 예, 저는 뭐, 한 자리에 5초 이상 있으면은, 안 보이는데, 사인이? 예. 그니까 반지 니벨린 반지 착용하고 있으세요? 병의 신 갈리브로요. 야, 이분도 또 패링 고수네.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양손으로 들고 한방 노려야죠.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뭐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야? 완전 사랑스러운데? 이런 분은 제가 죽일 수가 없는데. 목이 바꿨어. 그럼 죽여야지. 에? 목이 바꿨으면 죽여야지. 자,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아유! 야, 아프죠? 에, 병의 신 갈리브인데, 그, 니벨님 사인이 안 보이네요. 그, 획득 소울이 1200 이상 안 됐나요? 1000만 이상? 에, 1000만이나 1200만 이상 되면 보이거든요. 에, 근데 안 보이네요. 자기 그 획득 소울이 몇인지 좀 봐주실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랑 매칭이 안 됩니다. 저는 고렙이라서, 예, 상당히 고렙이라서 저랑 만나시려면 천만? 반지 착용하면 천만? 예, 천만 정도는 만들으셔야지 저랑 매칭이 됩니다. 아, 600만요? 예, 그러면은, 예, 안 됩니다. 예, 조금만, 이따가 조금만 더 올리고, 예, 오세요. 아흐, 이분이요. 예? 딜을 놓으시네. 예, 이분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예, 어떻게든 인사드리고, 예. 저한테 인사는 드렸으니까. 야, 이 잡몹들을 정리하십시오. 예, 제가 안 건들게요. 잡몹들을 정리하세요. 예. 잡몹들을 정리하세요. 오지 말고. 아하! 잡몹 정리, 아이고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한번? 예, 지켜보죠.
예,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죠. 자, 달려갑니까? 예, 네, 그건 안 되죠? 예, 네, 그거는 제가 인정 못 해드리죠. 예, 네, 제가 뭐 잡몹 정리하는 건 인정했는데, 예, 네, 네, 저러면 안 되죠. 예, 네. 아니, 나를 뒤잡을 한번 해놓고는 도망가는 게 어딨어. 아이, 그럼 처음부터 도망가든가. 어? 저건 아니죠? 날 건들지 말고 가든가. 나 같으면 안 건드리고 들어갔으면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 조금 아쉽죠. 아, 하우하우님 어서 오세요. 자, 어 뭐야? 아, 또 들어왔어. 에? 아니 뭐 난 몸 정리하러 난 가만 놔뒀잖아. 진짜 아, 드디어 예, 유명 인사 나왔죠. 미스터 김치. 아, 아닌가? 김치맨인가? 그 유명 인사는? 예, 유명 인사 나왔어요. 아, 뭐야, 소멸했대. 뭐, 어떻게 하면 소멸이 되죠? 예? 뭐, 나오는지 뭐, 1초도 안 돼서 소멸이 되냐? 아, 김치맨 얼굴 좀 보고 싶었었는데. 예, 이분 나오자마자 증발했죠? 예, 김치, 우리 김치 유명 인사. PC판 유명 인사. 그니까, 그분을 따라해서 만드셨나 보네요. 미스터 김치라는 거 보니까. 완전 웃겨져. 자, 또 들어가 보죠. 야, 여기가 좀 안 되니까, 예, 또 자리 이동을 할게요. 저는 이제 여러 군데로 자리 이동하면서 침입할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자, 왕도로 가볼게요. 너후나 나호나. 그렇죠.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우리 황당한 경우 있었죠. 예, 여기서 거울종자로 들어갈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죠. 예. 야, 이번에 그래 암령. 그래, 거울종자는 별로다. 여기서 거울종자로 들어갈 줄이야. 예, 꿈에도 몰랐어요. 진아, 아, 위에 계시네요. 또, 예, 영접하러 가야죠. 여기가! 아, 뭐야, 이분들 왜 이래? 어? 그럼 살살 싸워야지, 이분들 왜 이래? 나는 전투를 하고 싶다고. 아, 게시판에, 예, 오늘 올려놨습니다, 제가, 우리 앱에. 저도 좀 황당해서, 예, 여기서 빨간 오브를 썼는데, 그, 거울종자로 들어갈 줄이야, 진짜.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요. 요렇게 했는데 거울종자로 들어갔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거든. 예, 말씀하세요. 풀스요? 풀스도 하긴 해야죠. 우선 여기 근데 목표를. 예, 목표를 우선 달성하고 다음에 예, 할게요. 자, 아, 진행 방향 중에서 된대요. 아하우! 야하, 멋있다. 예, 이분 내기 좀 심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딱, 예, 이렇게 허점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거죠. 예, 인사드렸죠? 자, 이제 저는 예, 이제 이분의 예, 생을 이제 마감시켜 드리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인사도 드렸겠다. 뭐 저분도 예, 딱히 나쁜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예의가 있네. 그래도 들어와서 예, 인사도 해주고 예, 사람을 이렇게 깔끔하게 화톡불 앞에서 죽여주니까 예, 그다지 부담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겠죠?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어? 나 혼자만의 생각? 예? 실상은 에이씨 막 그러면서 욕만 하고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아, 근데 나 화톡불 앞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화톡불은 찍었잖아. 어? 여기 화톡불 찍었잖아. 찍었으니까 됐지. 자, 보죠. 이제 빨리 친구들 불리기 전에 예, 빠르게 우선 얼굴을 만나서 자, 인사를 드리고 깜놀 하든 말든. 오케이. 자, 이리 오십시오. 이리 넓은 지역으로 오십시오. 아, 그쪽에서 싸울까요? 알겠습니다. 예, 원하신 대로. 예, 어스트님 원하신 대로. 자, 한번 붙어보죠. 오이, 무기. 아, 마음에 드는데요? 나 이런 분들은 죽일 수가 없는데. 무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아하! 예. 예. 역시나, 예.
이런 분들한테는 죽어드려야 합니다. 예? 저런 분들은, 예, 상당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죽어드려야 합니다. 예, 상당히 무기가 마음에 들죠? 예, 저는 랜스나 특대검 쓰시는 분 만나면은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서, 예, 진짜. 예, 저 근데 뒤잡 한 방에 죽네요. 겁나 세네. 완전 쎄 진짜. 아 민웅님이 풀쌈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풀쌈도 예, 하여튼 우선 이거 목표를 이루고 예, 그 다음에 좀 아따 또 시작부터 예, 시원하게 쏴주시죠. 예, 하지만 예, 제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인사를 드립니다. 예, 봤죠? 예, 예, 인사를 드립니다. 굴하지 않고 자, 또 굴러야죠. 어, 아아 예? 어찌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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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할 거 다 했죠? 알렉스 뭐 어베스터 예, 어서오세요 테스트님. 어서오세요. 아, 아주 시원하죠. 11승 7패입니다 지금 전적은. 11승 7패.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어, 오트밀님 어서오세요. 아 어, 잠깐만 누가 들어왔어. 예, 어 친구가 들어왔죠. 등짝을 보이기. 어 잠깐만 이분 아, 내가 아까쯤에 들어간 분 아닌가? 맞죠? 예, 아까쯤에 저랑 붙었던 분이죠. 이분도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저처럼 이렇게 암령 침입하시다가 어 아 이 도끼분 나 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여기 있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자 이분 아 제가 한 판 져드렸으니까 이번 판은 제가 이길게요. 죄송한데 예 도끼님 죄송한데 이번 판 제가 이기겠습니다. 예 와마 이분 데미지가 그냥 살벌하죠. 예 이분 아주 재밌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아따 시원하다 시원해. 아, 여기 이겨야 하는데. 예. 아, 시원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분. 예, 빨간색. 예, 아주 불빛도 예, 시원시원하게 나면서 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이런 분들은 한 판 져드렸으니까 뭐 두 번째 판은 예, 제가 뭐 예, 아하, 시원하다. 아, 무기 바꾸면 반칙이죠. 재미없죠. 에? 재미없죠 그러면은. 그러면 저도 꼼수를 씁니다. 자꾸 그러시면 에? 자꾸 그러시면 저도 꼼수를 써요. 에? 저도 꼼수를 씁니다. 자꾸 그러시면 어 남자가 이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 그 아 이 사람이요. 그거 아니라니까. 어? 큰 걸 들으라고. 큰 걸 큰 걸 에? 큰 걸 들으라고. 어? 아, 이 사람 안 맞네. 자, 이럴 땐. 아이, 아깝다. 아, 치터슨 맞냄요? 아, 어서오세요. 아, 아티스님 어서오세요. 아우디티스? 뭐라고 읽어야지? 어, 예, 당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런, 하여튼 특대검 쓰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가 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도끼, 도끼. 야, 제가 도끼를 써봐서 압니다. 저게 진짜 제 맘대로 칼이 안 움직입니다. 예, 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예, 또 저도 예, 저도 이제 감명을 받아서 예, 저도 특대검을 쓰겠습니다. 자, 나오너라. 아, 그래? 폐 초기화 시켰어요? 안 돼, 안 돼, 패쳐. 잠깐만, 지난? 잠깐, 이분 아까쯤에 만났죠? 아까쯤에 요 위에서 죽으신 분? 아, 나 참, 이분 참. 그러지 말라니까. 어? 지난님, 나 얼굴 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험악하게 사람 죽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어? 내 아이디만 보고. 아, 내 참, 진짜. 아, 잠깐만, 아, 그렇네. 아, 8패. 네, 8패지. 이게 0으로 됐네. 맞아.
이상하게 전적이 들어갔죠. 이게 맞죠? 12승 8패. 그래요? 조금 위험이 크죠. 그 사인 남겨놓고 들어가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실상에서 소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1승은 1승이지. 가시반지 카운터가 올라갔잖아. 1승은 1승이지. 자, 회원님 붙어보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예, 남자라면 상대방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면은 감명을 받아서 나도 한번 바꿔주고 그런 거죠. 예,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예.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무기는 양손으로 들고, 남자라면 큰 무게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야, 맞아라. 안 맞네, 마. 굴러야죠, 그렇죠. 예. 아프죠? 아파요. 예, 시원하죠? 잠깐만, 나 반지 왜 이거 착용하고 있대, 근데? 자, 굴르는 거 뒤잡을. 아케! 안 됐네. 아이. 한 번만 뒤잡. 오케이! 아, 시원하죠? 에? 그렇죠? 에? 바로 이거죠? 에? 에, 감사드립니다, 데스페어님. 특대검에, 이런 뒤잡을 볼 수 있었죠, 우리. 아, 그래요? 중간에 멈췄어요? 야, 안타깝네. 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PSJ님 어서오세요. 자, 또 들어볼게요. 예, 불닭볶음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나 왜 안 들어가? 예. 예, 하여튼, 자주만 안 오시면 됩니다. 가끔씩 오셔서 저랑 싸우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에스 물량요? 아, 저는 민첩이 꽤 높기 때문에 물량 먹는 속도가 약간 좀 빠를 거예요, 남들보다. 민첩을 올리면은 물량 먹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개츠. 잠깐만, 이거 화토풀도 안 찍었잖아. 아, 나 또 이거 죽여야 돼. 암령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이행할게요. 자, 여기 계시죠? 아하우, 잠깐만, 달려오지 마. 반칙이야. 그냥. 자, 인사! 자, 했죠. 깜짝 놀랐을 거야, 자도. 자, 한번 붙어보죠. 무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죠? 자. 아프죠? 잠깐, 왜 이렇게 몸이 느린 느낌이지? 몸이 왜 이렇게 느린 느낌이죠? 예, 베링도 할 줄 압니다. 양손 들었습니다, 이제. 긴장하십시오. 예, 칼을 드세요. 졌어. 이분은 화터풀을, 민첩이요. 민첩 스탯이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적응력을 올리면은, 예, 민첩이 올라갑니다. 민첩을 몇이더라? 100 이상 하여튼 찍으면 괜찮아요, 100 이상.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100 이상, 항상 캐릭 키울 때마다 민첩을 100 이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럼 구르기 할 때 회피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나고, 괜찮아요. 네. 노짱짱님, 어서오세요. 별사탕조아님, 어서오세요. 예, 나가신 거구나. 아, 적응력 25가 민첩이 100이랍니다. 리그 레전드? 이분 뭐, LOL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갑네. 어디 계실까요? 이 안에 계시나? 안 계시고. 요리. 잠깐만. 여기도 아닌데? 어디 숨어 계실까요? 밑에 계실까요? 어허. 이쪽에 있나 보네.
여기도 아닌데? 응? 뭐야? 여기도 아니죠? 이분 어디 있지? 또 궁금증을 유발시키시는 분이죠? 어디 있을까요? 자, 인사드리고, 예, 봤습니다. 예,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예,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오시면은, 제가 인사드렸을 때 빨리 나오셔야죠. 아야,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그만. 그만 때려. 너무하잖아. 와, 너무하시네. 어? 너무하셔. 한번더 찔러 와봐. 들어와봐. 이 칼은 안 되겠다. 이 칼은, 상대방 봐서 들게요. 이 칼로는, 연승이 계속 안 나오네요. 역시나 특대검 어렵다. 자, 이 칼은 안 되겠어요, 역시. 이 칼은 하여튼 상대방 무기 보고, 제가 스왑하든지 할게요. 이칼 말고, 역시나 저는 렌스죠, 렌스. 렌스를 들었을 때는 사람이 변합니다. 험악하게 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요? 제가 트위치를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넬슨? 넬슨이랑 뭐, 불, 뭐, 먼 드래곤? 그런 분이 외국 트위치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만나뵌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계시죠? 아따, 아파. 그만 찌르라고. 또 해봐요. 패링 걸렸죠? 이게 센티 창은 패링이 그럭저럭 쉽습니다. 자, 또 일어나 봐요. 또 물량 먹으러 가. 물량 먹으면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량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물량 먹으면 끝난다고 했죠. 에헤이 그러면 안 되죠. 인사도 못 드렸네. 돈가스 올링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랑 렌스를 들면 사람이 이제 변합니다. 13승 10패 현재 전적은 데미감님 어서 오세요. 자, 또 계속 달려볼게요. 역시 그 뭐지? 그러니까 센티창 쓰시는 분들 짱 무기를 양손으로 든다 싶으면 방패나 곡괭이를 들고 패링할 준비를 하십시오. 패링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데스페어님 자주 만나네. 그러면은 제가 이판 끝나고 자리를 이동할게요. 또 너무 자주 만나는 느낌이라서. 자, 고룡의 왕? 그거는 잡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고룡의 왕은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요. 쉽게 그 공략 동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 쏘는 거 이렇게 눈치 봐서 이렇게 피해야 하거든요. 이분도 상당히 잘 피하죠. 오, 저거 의외로 아프더라고요. 저번에 몇대 맞아봤는데. 오호, 오지마, 오지마. 겁난다고. 네, 스태미너. 이거 자꾸 반지를 이상한 거 끼고 있죠. 잘 구르시는데? 오지마. 오지마. 불안해. 이 아저씨야, 불안해. 잘 굴러. 아프다고. 자, 이분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헐! 샥! 피해서. 아까워요. 아하! 오지 말고. 야, 자. 패링 한번 해볼까요? 패링! 슉! 패링! 슉! 에헤이, 이분도 방패 들었네, 또. 에헤이, 그러면 안 되지. 자, 한번 찌르고, 방패 깨기 한번 하고. 걸렸죠, 패링?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데스페어님. 예, 페링키요? 페링키는 방패를 착용하고 L2 버튼. 예, PC판, 키보드는 제가 모릅니다. 안 써봐서. 예, 예, 패드로 할 때 L2, 아니다. L. 아, 맞아. L2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페링 버튼은. 자, 또 이동을 해볼게요. 아, 어디로 가볼까, 이번에? 어, 불사며. 고룡의 왕은 하여튼, 예, 공략 동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번엔 누굴 만날까? 잠깐, 아, 방금은, 방금 제가 카운트 아니었죠? 예, 이거 끝나고 얘기하겠다. 크레맨. 예, 새로운 분, 크레맨. 어, 잠깐만, 어디서. HP가 보였는데? 어, 요 앞에 있네. 크레맨. 어, 그래요? 크레맨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안 계시고. 아, 예. 패딩은, 패딩 전용 무기나, 아니면, 뭐지? 그, 대방패. 대방패도 안 됩니다. 예, 저같이 작은 방패나, 예, 소형 방패, 중방패 이런 거 착용하고 있을 때만 됩니다. 이분 요 위에 있는 느낌이죠? 예, 여기 안에 있겠죠? 어디 소리 났었는데? 자, 어디 계실까요? 자, 호스트님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 가셨지? 곳에 또 도망갔나? 어, 잘 도망가는데? 어, 분명히 오금방에 있는데. 어디 계실까? 좀 너무 잘 도망가. 호스트님, 저에게, 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호스트님. 딴 거 바라지도 않고, 얼굴 한 번만. 예, 얼굴만 보여주세요, 얼굴만. 네, 제가 얼굴만 보고 만족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네, 얼굴만 보고 만족할 수 없죠. 네. 어디 계시나? 아, 진짜 이분 어디 도망갔지? 지금 저랑 술래잡기 하는 느낌이죠? 제가 가는 길로 계속 뺑뺑 도는 느낌이에요. 네, 분명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죠? 여기 있니? 여기가 도망갈 공간이 별로 없는데? 자, 여기 있죠? 찾았죠? 자, 인사드리고 우선 보든 말든 인사드리고. 깜짝 놀랐죠? 이분도. 에. 오케이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난잡하게 한번 붙어보시죠. 자, 찌르고 예, 밀고 저도 내려갈게요. 예, 어디 가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거 멋이면 안되죠. 예. 예, 제가 뭐 인사도 했고 뭐 다 했죠? 예. 아주 그냥 시원하게. 어, 하승훈님, 어, 소신배배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잠깐만, 이거 아까 처음에 내가 승수를 안 올렸어. 두 개로 올려야 돼. 15승 10패 맞죠? 자, 오늘 뭐 전적은, 네, 그럭저럭이네요. 15승 10패면은 뭐 승률 뭐 패보다 많으니까. 닐님, 훌륭한 게이머. 오늘 50승? 모르겠네. 오늘 하여튼 12시까지 할 거거든요. 내일 또 우리 월요일은.